중에 한 단락입니다. 우리가 사는 방은 네모나고 밥상은 둥글다. 햇빛은 따뜻하고 얼음은 차갑다. 나는 크고 우리는 작다.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단단하거나 물렁물렁하거나 희거나 검거나 빨갛거나 노랗거나 낮은 불분명하고 모호한 어스름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며 밀려와 가슴을 꽉 막게 안타깝게 하는 그 무엇에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처럼 그때와 지금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 사이를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설명할 수가 없다. 그 여자는 주먹만한 감자에 군데군데 오이진 꽃을 칼로 도려내며 이게 감자의 눈이라고 무서운 독이 들어있다고 말했었다. 감자도 눈이 있나?